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요 우리 44회 차량 손해상사 2차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 모의고사 과정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비대면으로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답답해요. 얼굴 좀 보면서 이 모의고사 과정만큼은 얼굴 보면서 여러분 표정도 좀 읽어가면서 제가 왜 이 문제를 좀 냈는지 의도를 좀 전달해 가면서 뭔가를 준비해라, 준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비대면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 들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뭐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니까 좀 이해 부탁드리고 이번에는 4주간 모의고사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첨삭방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데 처음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처음 한번 시도를 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강의가 진행됐던 거에 대해서 뭔가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이나마 채우기 위해서 첨삭방을 좀 운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시는 분들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랑 같이 풀면서 본인이 첨삭을 해도 괜찮아요. 또 제가 또 첨삭관을 운영하는 이유는 또 저에게도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수준을 파악을 해야 돼. 아, 이번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이 좀 약하구나. 전체는 다 아니겠지만 표본을 통해서 보통 그래서 제가 과거부터 오프라인 할 때는 문제를 먼저 내진 않습니다. 그 전주에 냈던 문제를 첨삭을 통해서 채점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약하구나 하면 거기서 한번 더 찌르는 거예요. 유사 문제로 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연관되는 문제로 한번 더 던집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을 다시 봅니다. 그렇게 했던 게 효과가 좋았어요. 올해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첨삭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런 표본을 좀 뭐 저야 각 보험사들 이렇게 그 첨삭을 해드리기 때문에 수준들은 아는데 그거는 실무자들 수준이지 여기에 분명히 강의 듣는 분들 중에는 비실무자분들도 꽤 많거든요. 자동차 보험을 실무를 하지 않는 분들 또는 이 보험업계에 계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학생들 이런 분들에 대한 수준은 제가 파악이 필요한 상태인데 그런 부분이 없이 일방통행으로 전달하게 될 경우에는 따로따로 여러분 따로 저 따로 제가 생각하는 거 따로 여러분 생각하는 따로 따로따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조금 더 높은 수준 여기서 높은 수준이라는 거는 시험에 근접한 가까운 문제를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그런 기회를 갖는 거고요. 일은 좀 많아요. 여러분들 보내주신 거 다시 학원을 통해서 전달받아서 출력을 해서 채점하고 첨삭을 해서 다시 스캔을 해서 또 보내드려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이중적인 일은 있지만 꼭 여러분들만을 위한 건 아니라는 거 저도 개인적으로 준비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가 같이 결부가 돼서 그런 어떤 과정을 만든 거니까 아 뭐 저 사람 돈 또 올랐나? 이런 건 아니에요. 저도 안 하고 싶어요. 안 할 수 있다면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단순히 문제만 내고 할 경우에는 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어떤 생각이 생겨서 학원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니까 좋은 어떤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모의고사 과정을 4주간 진행을 할 거고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모의고사 과정이고 실제 문제는 6월 4일날 1주차 문제가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프닝 들을 때면 이미 시간이 지났을 겁니다. 그분들 거를 제가 첨삭을 해서 계속 피드백을 하는데 이게 바로바로 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바로 되지 못할 수가 있고 대신에 이제 채점한 첨삭 결과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게 시간이 좀 안 맞는다 하면은 별도로 시간을 들여서 각 주차별로 피드백한 결과 결국은 첨삭했던 분들의 수준이나
어느 부분을 많이 틀린다 이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은 별도의 강의를 촬영을 해서라도 남겨드릴게요. 그래야지만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진행할 건지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4주간 4회 실시를 할 겁니다. 모의고사를. 그래서 첨삭은 보통 마이너스 1입니다. 세 번 정도. 네, 이번에 상황에마다 네 번까지도 할 수 있을 거, 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번 정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첨삭을 한 결과를 원래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전주에 첨삭한 거를 그 다음 주에 바로 수업 시간 시작할 때 먼저 피드백을 해드리고, 피드백을 강의 시간에 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 차수 모의고사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드백은 별도로 촬영을 해서 주변 현재 준비하는 사람들의 수준, 그 다음에 어떠한 많이 틀리는 부분이랄지 또는 중점 사항들,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시간을 갖고 조금 활용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위주로 해서 피드백을 좀 해드릴 겁니다. 어떤 문항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가 많이 틀리더라, 어떤 문항은 대체적으로 잘 쓰는 편이더라,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문항 같은 경우는 평균 점수가 얼마 좀 나왔다든지, 이게 좀 많아야지, 표본이 좀 있어야지만이 또 좀 뭐랄까 객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피드백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항은 대체적으로 일곱 문항 정도를 기준으로 할 거고요. 일곱 문항 정도를 기준으로 할 건데 사항에 따라 여덟 문항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덟 문항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시험은 그동안 보통 일곱 문항이 나왔어요. 일곱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일곱 문항이 나오려면 어떤 식으로 나오면 통상적으로 20점짜리 세 문항, 그 다음에 10점짜리 네 문항, 그동안 시험은 이런 형태로 많이 나왔습니다. 20점짜리 세 문항에 10점짜리 네 문항 정도에서 100점 만점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는 7에서 8문항 사이, 적어도 그러니까 뭐 20점짜리가 나온다든지 또는 뭐 15점짜리가 두 문제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배점을 좀 하고 출제를 하고 있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첫 번째가 개정약관 있죠. 약관 개정된 부분 숙지를 반드시 해두셔야 됩니다. 개정약관. 과거에 2014년도 차량 손해사정사로 제도가 바뀐 다음에 한 몇 년간 이 개정된 약관 개정 부분이 안 나왔어요. 그러다 한 번에 그동안 안 나왔던 문제가 한 번에 싹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관 개정된 부분이 출제할 게 거의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최근 트렌드는 그때그때 개정되는 게 바로바로 나와요. 일반적으로는 개정되고, 우리 대물이 조금 특이한 게 어떤 구조냐면은 어떤 약관이 개정됐을 때 신체나 이쪽은 저런 게 많아요. 사고일자 기준. 사고일 기준 적용이 많은데 대물 같은 경우에는 책임 개시가 많아요. 책임 개시. 그러니까 보험 시작 기간이 언제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책임 개시가 되고 1년 정도가 지나야지 다 바뀌잖아요. 이럴 때 그동안 나왔는데 최근에는 부랴부랴 급하니까 두 가지 약관이 혼종이, 그러니까 구약관과 신약관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출제되고 있는 게 입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관 개정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받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약관이 개정된 게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됐는데, 최근에는 아직 구약관과 신약관이 혼재되어 있을 때도 개정약관 내용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겠어요? 올해 현재 개정된 대표적인 약관이 대차료 부분이 개정되어 있잖아요. 대차료 인정 기간.
대차료 인정 기간이 대표적인 약관 개념 부분이죠. 이런 대차료 인정 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를 해두십시오. 별로 친다면 별 3개를 기준으로, 별 5개보다 별 5개 너무 기니까 3개만 했을 때 별 3개짜리는요. 네, 반드시 해줘야 돼. 안 나온다고 안 할게. 안 나와도 해야 돼요. 안 나와도. 아, 이거 안 나올 거야 생각하고 공부 안 하시면요, 시험 볼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정말 나올 것만 다 찍어서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뭐 찍신이 찍신? 네. 저도 진짜 잘 어떤 준비시켰을 때 보통 이제 모의고사 과거에는 5회 정도 봤거든요. 그러면은 한 30 문제 중반대 정도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60에서 70%가 나옵니다. 유사 문제들이.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는 안 나와요. 출제자들도 피하니까. 유사 문제들 이 한 60에서 70까지 나와요. 아닌 것도 한 30% 나옵니다. 아닌 것도. 당연히 그 전에 뭐 문제풀이나 기본 교재 학습할 때 다뤘던 부분이지만, 제 얘기하는 건 지금 모의고사 과정에서 다른 문제를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모의고사 과정에서만. 근데 100% 다 찍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 여기 첫 번째라고 하면은, 두 번째는 뭘 봐라? 기본에 충실해. 기본. 기본에 충실한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가장 바탕이 되는 것보다 약관입니다. 약관. 약관. 약관을 시험 보는 그날까지도 손에서 떼시면 안 돼요. 약관에 대해서는. 약관에 대해서. 세 번째.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제가 첨삭을 하다 보면은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일단은 묻는 거에만 먼저 답해요. 묻는 것에 답. 무슨 얘기냐? 불필요한 거, 불필요하다기보다는 필요 이상으로 답을 쓰다 보면은 정작 써야 될 문제를 시간이 부족해서 못 쓰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구조 및 정비는 뭐 아니면 도가 많아.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알아.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좀 남는데,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는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그러면 정말 시간이 왜 부족할까를 생각해 봐야 돼.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묻는 답에 필요 이상으로 답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100점 10점짜리에다가 두 페이지 써? 정말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두 페이지 내용이 다 정말 알찬 내용이 두 페이지가 아니에요. 출제위원이 요구하는 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배점을 적게 줬다는 얘기는 줄이란 얘기입니다. 줄이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단은 전체 주어진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시간 배분을 해서, 다 내가 몰라서 못 쓰는 건 빼놓고 어느 정도라도 아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썼다고 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묻는 것에 답을 먼저 정확히 하시라는 겁니다. 묻는 것에. 그리고 네 번째, 이런 분들 꽤 많아요. 문제를 정확하게 읽으세요. 왜? 문제에서 뭘 물어본지도 모르고 답을 쓰는 분 꽤 많아요. 지급보험금을 구하라고 하는데 특정한 항목만 구해놓고, 작년 같은 경우도 모의고사 때 그래요. 저는 전체 보험금을 구하라고 했는데 뭐 자동차 시세하락순회만 딸랑 구해놔. 당연히 그 당시에 문제가 자동차 시세하락순회가 주 포커싱은 맞아요. 맞는데 저는 전체 지급보험금을 요구했어요. 근데 시세하락순회만 딸랑 구해놓고 넘어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으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어디까지 구해야 되는지를 써져 있단 말이에요. 써져 있어.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구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점수를 못 받겠죠. 점수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범하는 게 뭐냐? 아, 나 잘 썼는데. 문제가 평이하죠? 평이한 문제는요, 차별성을 둬야 돼. 차별성을.
차별성을. 한 3년 전인가요? 다들 시험 잘 봤대. 자동차 보험 이런 거 시험 잘 봤대요. 자동차 보험 이런 거 시험 평균이 쭉 떨어졌어요. 문제 아주 평이했거든요. 평이하다는 건 뭐예요? 출제원들이 그만큼 차별성 있는 답안을 점수를 주고 그렇지 않은 답안은 점수를 적게 줬던 그런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뭔가가 더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봐주시고 여섯 번째, 목차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목차에 너무 목매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목차는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문제를 읽으면은 문제에서 여러분이 쉽게 도출 가능합니다. 요즘은 제가 시험 볼 때랑 조금 달라요. 출제원들이 알려줘 뭐뭐뭐 구해라. 그럼 그 뭐뭐뭐가 목차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거 똑같아요. 묻는 곳에 답하라. 일단은 A, B, C 묻잖아요. 그럼 A, B, C 먼저 답해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답 쓰면 좋죠.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알고 충분히 분량 조절하고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알파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도출이 가능하니까 너무 목차에 연연하지 마시라는 거죠. 목차에 연연하지 마시라. 그 다음에 또 일곱 번째 많이 강조하는 게 좀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게 제가 머리 따기 하라니까 머리 따기만 딸랑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 따기만.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치화되어 있는 거. 이거. 가끔 수치화되어 있는 거는 이런 수치까지 표시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이다. 주치운전이다. 지금 혈중 알코올 농도 몇이에요? 0.03이잖아요. 이런 수치들. 이런 수치들이 들어갈 거 수치를 꼭 써주시라는 거죠. 수치를. 수치화되어 있는 거는. 이런 거 빼먹고 또 설명이 누락되고 하면은 점수를 아주 미묘하지만 그런데 조금씩 빠지잖아요. 그게 모아지면 그게 몇 점 돼요. 여러분들 그 조금 0.몇점 모으잖아요. 그럼 1점 돼요. 그게. 그럼 문 닫고 들어가냐? 내 앞에서 문 닫자.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에 너무 전략 과목 갖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이 차량 손해 사고 2차 시험에서는요. 핵심 키를 잡고 있는 게 구조미 정비예요. 구조미 정비. 거의 문제풀이집 요약집 있죠? 달달달 외우신 분도 60점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무를 안 하셨던 분이거든요. 한번 재수하시고 합격하셨던 분인데 결국은 그분도 뭘로 합격하냐? 구조 쪽에서 구조미 정비 때문에 합격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현업에 계신데 나이가 정년퇴직 하시고 지금 현업에 또 계신데 그분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또 자기만의 어떤 글과 이런 걸로 정제해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이런 걸 좀 참고해서 좀 여러분들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이번 1주차 문제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시간은 90분입니다. 제한시간 90분 동안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저랑 같이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